예습할 때는 알았는데 외교는 모르는. 아, 그런 거는 이제 알아가는 거지. 아, 자, 그러면 여기 4번 보면 되지. 자, 4번 해봐. 아, 무기질을 섭취하는 거. 추가 미네랄을 여기서 테이크는 이제 섭취하다. 자, 이게 불필요하다. 그게 뭐야? 그렇지. Ahead of time. Ahead of 앞서는 미리 이거 추가 이거를 하는 거지. 근데 뭐야? To prepare for 뭐를 준비하기 위해서. Prepare for 자, 뭐를 대비하는 거야? Any loss. 어떤 손실, 어떤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에 predict가 나왔어. 자, 어떻게 해야 돼? predict에서 예상되는, 그렇지. 원래 predict가 그거 예상하다.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가 PP다. 과거분사 꾸며주는 거. 그래서 예측되는, 근데 뭐? 네가 운동하는 동안에 예측되는 그 어떤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손실은 뭐의 손실이야? 미네랄의 손실 뭐 이런 거겠지? 운동할 때. 운동할 때왜 미네랄이 손실일까? 너 미네랄이 뭐야? 뭐라고? 물에 있는 거? 이런 무식한 씨. 미네랄이 우리 몸에 필수 영양소지. 우리 신체가, 신체를 유지하고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뭐, 기본적으로 보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다음에, 거기에 뭐? 뭐가 필요해? 두개 더? 무기질이 미네랄이야. 무기질, 그리고 뭐? 비타민. 이게 5대 영양소야. 5대 영양소. 그래서, 요, 미네랄, 무기질이라고 하는, 그것이 필수 그거야. 우리 몸에는 아주 소량만 필요한데, 이게 없으면 죽어. 몸이 아파. 그래서 병에 걸려. 그래서 미네랄. 미네랄은 어떤 게 있을까? 여러 가지 있겠지. 마그네슘, 칼슘, 철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뭐, 물에 들어있고. 뭐, 원래 이제 뭐, 광물질, 이렇게 다 하는데, 뭐라고? 멸치. 그렇지, 멸치.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하면 어때? 땀이 나잖아. 그럼 이제 우리 몸에 있는 그 수분이 날아가잖아. 그러면서 미네랄도 같이 날아가는 거지. 우리가 물에 미네랄이 있는데, 그게 같이 날아간다는 거지. 그래서, 운동할 때 이제 이것도 충분하게 섭취해야 되는데, 근데 이 과정에서 미리 추가적인 무기질을 섭취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연구자들은 생각한다는
미리 할 필요는 없다. 자, 그런 말 인정. 자, 그럼 이거 맞았지? 맞아요. 맞아. 어, 이거 맞아. 자, 이거는 왜 맞아? 네. 가주어죠. 여기서 이 시, 가주어? 그럼 진주어는? 투 이거? 이게 진주어? 그래서 투 이해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어, 맞아. 이렇게 할 수 있지. 어. 자, 근데 만약에 어, 이즈가 만약에 없다면, 이즈가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된다? 이즈가 만약에 없으면 틀린 건가? 아니요. 이즈가 없어도 말이 되지. 그쵸. 왜? 감옥적으로 볼 수 있어. think이라는 했어요. 얘, 이 think도 5형식 감옥적을 취할 수 있는 동사. 그래서 이거를 감옥적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to 이어를 진목적으로 볼 수 있는 거지. 그렇게도 볼 수 있다. 아무튼, 어, 틀린 거는 아니다. 자, 그래. 자, 다음 5번. 자, 5번 해볼게. 자, 해봐. 35살이어서 어, 한 35살이어서 자, 근데 후가 나왔으니까 얘가 이제 주어 이거 이렇게 했지? 어, 그 다음 used to rub her eyes. 뭐라고? 감옥적어 그 이유는
뒤에 자, 투 같은 투 크러니 진 목적어 아 이런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오씨 아 그래서 found it helpful to 이거 하는 것이 뭔가 도움이 된다고 느꼈다. 자, 뭐 하는 거? 메이크업. put on 메이크업. 여기서 put on이 뭐야? 뭔가를 몰래 있는 거. 입다, 뭐 바르다. 이거 입 뭔가를 이거 할 때 바르다 할 때 영어 아마 모를 거예요. apply 뭐 알지? 원래 apply가 무슨 뜻이지? 신청하다. 그렇지. 신청하다도 있고 적용하다도 있어. 그래서 apply for 하면은 신청하는 거고 apply to 하면은 뭔가에 적용하다 이렇게. 근데 apply 자체를 그냥 쓰면 바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뭔가 연고나 화장 이런 거를. 자, 또는 이거를 wear를 쓰기도 해요. 우리 wear makeup. 우리가, wear 하면은 그냥 옷 같은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몸에 하는 거는 이제 wear를 쓸 수 있어요. 자, 아무튼, 메이크업을 이렇게 하는 거, 화장하는 거. 근데 뭐 할 때? 그녀가 be tempted to죠. 자, 여기에 tempt가 뭐야? 유혹하다. tempt가 유혹하다인데 이게 be tempted가 유혹 당할 때, 유혹 받을 때 뭐 문지르는 거, 문지르도록 유혹받을 때 화장을 해버리는 것이 이 주목적어를 연다 것이 도움이 된다 라는 것을 발견했다 라는 거지. 화장을 막 해버리면 이렇게 하진 않는다. 그지? 그래요. 뭐 당사자가 아닌데 좀 그럴 수 있지만 템 너 이거 들어봤나? 템테이션 안 들어봤지? 뭐야? 유혹이야 유혹. 누가 누구의 유혹을 받았어? 여기서요? 아니 누가 유혹을 받았을까? 하와가 누구의 유혹을 받았어? 뱀의 유혹을 받았지. 뭐죠? 몰라? 너 아담과 하와 몰라? 아담 알아요. 아담 알지? 네, 아담과 이브 할 때 아담. 그 이브가 하와야. 아 그래요? 응. 아 그 사바? 그렇지. 그 이브가 뱀의 유혹을 받았지. 그래서 사과를 따먹었잖아. 말한 몰라. 그건 알지? 그래서 뱀이 나쁜 놈의 새끼지. 그걸 이제 사탄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게 이제 템테이션. 유혹. 그래. 그래서 find it helpful. find로 감옥적을 많이 쓰는 동사다. 6번. 옛날 사람들은 여기 있나? 고소하는 것이 커뮤니티 센터를 고소하는 것이 그리고 납세자의 돈 낭비라고 라고 이렇게 한다. 뭐 이거 하는 것이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자, 요거는 어때? 맞지 않나요? 맞지? 이거 왜 맞아? 뭘 물어보는 거야? 동명사? 갑자기? 지금 이게 지금 동명사가 아닌데? 이거 분석해봐. 아니, 그러니까 그거 SV 이렇게 분석해봐. 자, 이게 S, consider가 V. 그다음에 O는 뭐야? renovating community center. renovating the community center가 O. waste of time. waste of taxpayer money. 이게 O지. 자, 노래됐을 때, 여기, consider 동사는, consider는 목적어 자리에 뭐를, 동명사를 목적으로 갖는 동사다. 맞아? 동명사 초보명사를 쓰면 안 돼. 그쵸? 너 내가 그거 말한 적 있나?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인도인 그 내가 너희한테 얘기한 적 있나? 메가프리크 씨바 새끼들. 네, 맞습니다. 내가 한적 있어? 그거 내가 영상 우리 형은 유튜브 거기에 올려놨거든. 그래서 나중에 혹시 그걸 찾아볼래? 그래서 메가 프리크 이거 내가 맞는 거야? 씨 이건 내가 뭐 욕하려는 게 아니고 봐봐. 뭐냐? 뭐라고 하지? 모음. 모음이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어. 다 자음이야. 근데 어떻게 소리 만들기가 그런 거야? 나 대가리 엄청 굴렸지. 이거 동명사를 쓰는 이런 동사들은 좀 정해져 있어. 근데 이제 초보명사도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는데 애들이 이거를 맨날 그거 하잖아. 헷갈려 하고 모르면 틀리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맞는 거야. 내가 그냥 아이씨 할거 없으니까 할거 없으니까 달고나 한번 해볼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설명해놨어. 이게 한 30개인 것 같아. 여기 뭐 겹쳐놓고 나오니까 20개, 30개 나오잖아. 근데 내가 이거 하나하나 설명한 적 없지. 영상 보는 거야. 또 설명하면 또 시간이 모르니까. 그래서 뭐 간단하게 하면 M이 마인드, 이거 enjoy, 이거 뭐 give, 이건 세 개. avoid, admit, acknowledge, practice, require, request, 뭐 risk, imagine, 이거는 quit. 여기에 consider가 나와. Consider finishing. Stop, suggest, keep. 뭐, 그 다음에 deny. 그 다음에 delay도 들어가. deny, delay. 그 다음, 아, 여기 P가 또 있는데. put off. practice, put off, postpone.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어. D가, deny, delay. 아무튼 그래. 오케이. 그래서 이걸 알면 consider ing 쓰는 그렇게. 너 원래 알고 있었어? consider ing 쓰는 거? 헷갈려. 이거 알면 돼. 오케이. 자, 아무튼 이것을 이거라고 한다. 자,
그래서 맞는 거 건데. 자, 저 레노베이트 있죠. 너 혹시 그 레노베이트 들어봤어? 많이 들어봤어?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많이 들어봤다고? 광고? 광고? 광고에서 레노베이트는 안 나올 텐데. 뭐 리모델링 이런 게 나올 텐데. 너 레노베이트 뭔지 알아? 몰라, 몰랐지? 그냥 느낌만 알았죠. 어떤 느낌이었는데? 약간 집에 있다가 하는. 레노베이트를 모르는 애들이 많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보통은 리모델링. 리모델링 뭔지 알지? 그 인테리어 바꾸는 거, 싹다 바꾸는 그거를 이제 리모델링이라고 실제 영어에서는 거의 안 하고 이거를 써, 레노베이트. 이거. 근데 이 단어를 내가 왜 얘기하냐면 이거를 좀 보려고 해. 잘 봐. 너희들 옛날에 그 다빈출 체크했잖아. 혹시 이거 기억나? 나하고 형용사로? 이거 알아야지. 자, 이게 요런 요것도 이제 가끔 나오고, 나오고는 또 형용사로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뭐 소설. 고등학교 가는데 형용사로 많이 나와. 알아요. 그래서 이거 왜 레노 이거잖아. 리하고 노브야, 노브 지금. 지금 내가 노브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자, 나는 이거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내가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할 때,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했으니까, 거기는 고등학생 그때부터 운전면허를 딸 수가 있어. 고1 때부터. 그러니까는 너가 이제 내년 되면 운전하고 다닐 수 있는 거야. 외국은 그래. 10학년 때부터 할수 있거든. 10학년. 자, 근데 왜 이걸 내가 얘기하냐면, 맨 처음에는 필기를 봐. 필기 시험을 보고 그걸 통과를 하면 뭘 줘. 근데 내가 그거는 기억이 안 나. 근데 그 색깔은 빨간색이었어. 아, L이다, L. 맨 처음에 L이야, L. L이라는 걸 줘. 그러면 내가 필기를 통과하잖아. 그러면 L을 뒤에다 붙여야 돼. L이 뭐 자석인가 아무튼 뭐 아무튼 돼 있어. 이게 자석인 거돼 있어서 아무튼 붙여야 돼. 안 붙이면 걸려. 그리고 필기만 했기 때문에 옆에 반드시 그 거기는 그 운전면허 따는 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길어. 우리나라가 완전 알아, 우리나라? 운전면허 따는 거? 필기 금방 하고, 3주 만에 따잖아. 우리나라는 3주 만에 운전면허를 완전히 땄단 말이야. 필기 보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 그 도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도로 주입 보고. 그럼 끝이야. 근데 캐나다는 필기를 먼저 하고 6개월이 지나야 돼.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이만, 그리고 옆에 풀 라이센스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완전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이지. 그 사람 옆에 반드시 타야 돼. 그런 상태로 6개월을 해야 돼. 이게 L이 learner, learner. 배우는 사람. 그래서 이걸 뭐 6개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시험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걸 보는 거야. 그 뭐지? 실기. 그래서 직접 옆에 그 사람이 앉아서 보는 거지. 이 사람이 잘하나. 그거를 따잖아. 그거를 따면은 N을 써봐요. 이렇게 N. N이 뭐야? 예. Novice. 이게 바로 초보자라는 뜻이야. 아, 그러면 그룹을 그거 아니고 기초. 나오기 새로운. 아, 맞다. 안 아까운데. 자, 그래서 이게 새로운이라는 뜻이야. 내가 지금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노비스가 초보자야. 혹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좀 이제 기억나는데 기억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자,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은 여기에 6개월 걸렸잖아. 만약에 합격을 하잖아? 그럼 N을 받아. 근데 요 상태로 또 1년을 또 기다려. 장난 아니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통과하는 게 이제 완전 풀 라이센스야. 풀 라이센스. 그냥 말이가 하나? 그러니까 이게 1년이야. 그러니까 총 1년 6개월 말이야. 한 번이라도 삥나면. 삥나면 이제 다시 해야 돼.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모르겠어. 아, 삥나면 없어요. 아, 나는 L만 따고 좀 귀찮아서 이거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했어. 이제 걸리면 이제 잘 되는 건데. 아, 근데 어떻게 그래? 나도 막 공부하거나 정신없는데. 그렇죠. 아, 이거, 그리고 빡세. 엄청 우리나라처럼 막 그냥 한 게 아니야. 엄청 빡세게. 그것도 엄청 많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한국 사람들은, 방학 기간에 한국을 쳐. 그래서 한두 달 정도 있을 때 그때 면접을 따는 거야. 한국에서 그리고 그거를 국제 면허로 바꿔. 아, 인터내셔널 뭐 이렇게 해서 국제 면허로 갖고 들어오잖아. 그러면 풀 라이센스랑 똑같아. 아, 계산이네. 그렇게 하고 그걸로 한 1년 타잖아. 그러면 이걸로 바꿔줘. 좀 더 준다. 국제 면허를 가지고 1년 타면 이걸로 바꿔. 안기대로요? 1년만 그런 거. 1년만 했어요? 아, 계산이. 그러니까 한국 돌아서 사람들이 따고 가는 거죠. 웃기지? 아, 누가 이걸 기다려? 어떻게 기다려? 그죠. 아무튼 그래. 그래서 learner, novice 이거. 그래서 이게 초보자. 오케이? 그래서 너무 잘해서 새로운. 그래서 이게 뭐야? 우리가 다시 그 다음에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는 거지. 그래서 레노베이트. 근데 노후가 조금 이제 중요해. 어떻게 보면 이게 뉴랑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어. 뉴. 뭔가 새로운 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좀 어원을 좀 생각을 하고 하면 이렇게 알 수 있다. 오케이?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이어서 합시다. 네, 이제 내일은 태훈이 내일은 뭐? 내일은 태훈이랑 태훈이. 그렇지. 태훈이 와요. 그렇지. 다른 애들 다 장학입니다. 다섯 명 다 장학이에요. 그렇지.